기타는 참으로 가성비가 안 좋은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모든 브랜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브랜드 말고 기타. 기타 자체가 가성비가 안 좋다고? 베이스는 한 번만 치면 되잖아요. 한 번이 한 번만 치면 되잖아. 일렉 치시는 분들은 몇 번 쳐야 돼? 가격 대비 성능비라기보다 그 뭐 아니 가성비 그 연주를 그만큼 하고도 같은 가격 받잖아요. 아 값이 그러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 음당 가격을 따지면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 봤을 때 또 드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힘의 색이라던가 스포츠 같은 느낌의 코드가 어떻게 진행이 돼도 근데 기타는 화성학도 잘 알아야 되고요. 리듬도 잘 타야 되고요. 스케일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뭔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악기로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워낙에 많은 연주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베이스나 드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업에서도 미디로 대체해서 아, 최종 결과물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었죠. 특히 드럼은 네 그래서 드럼 같은 경우에는 레코딩 세션의 그 비중이 정말 많이 줄었고 맞아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하게 되는데 기타는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VSTi가 발전을 해와서 지금도 이제 들으면은 정말 실제와 똑같은 수준으로 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디테일이 좋은 그 고급 가상악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데 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게 차라리 기타를 치고 만다 싶을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타의 가장 큰 장점은 가상악기로 대체되기 힘들다라는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업계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잘 보호되고 있는 영역이 아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는 이 기타 콜링스 이런 기타들이 열심히 한 기타리스트들이 잡았을 때 정말 그 지금까지 그 사람이 연주를 해왔던 그런 시간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좋은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악기일수록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가성비가 떨어지는 수많은 연습들을 거치고 나와야지 정말 아쉽지 않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악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악기예요. 좋은 네, 악기. 그렇습니다.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이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좋은 연주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가성비의 늪을 헤쳐나와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헤쳐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콜링스를 볼 때 늘 남삼나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이 세 번 칠 때 나 한 번 치면 되는 정말 잘 치는 사람이 쳐주면 좋은 기타. 그래서 콜링스가 저희가 되게 좋은 기타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어렵다. 이 기타는 맞아요? 어려워. 좋지만 되게 친해지기 어려운 악기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볼게요. 그 기존에 했었던 한 주평들을 보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다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D바디랑 OM바디만 했었는데 오늘은 최초로 이제 더블 O바디를 합니다. OO바디를 하는데 이전 것들 한번 볼게요. D1 모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동아리 반 기타 네, 빨간 집은 양옥지 8.5, 8.0 그리고 D2H 모델 요거는 콜링스 자주자주 보자 남이 쳐줄 때 가장 좋은 기타 아하. 8.5, 8.5 그 다음에 D2H 트레디셔널 빈티지한 호수 성공한 귀농 8.5, 8.5 D2HA 전천후 콜링스 갈릭버터구이 9.5, 9.0 그 다음에 D2HG 너에겐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공존하기 힘든 따뜻함과 해상도 9.5, 9.0 OM2H 콜링스 너야말로 4K 남삼나일 여기 나왔죠. 네, 워낙에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잘못 치면 바로 티가 나는 8.5, 8.5 OM2HT 트레디셔널 할머니의 무등산 수박 마냥 차가운 줄만 알았던 콜링스의 반전 8.5, 9.0 OM2HG 정말 좋은 아날로그 컴프 사운드 OM2H 길티 이렇게 드렸네요. 길티 이건 왜 길티라고 나왔을지 모르겠네. 길티 플레저인가 뭐지? 9.5, 9.5네요. 네, OM2HA 딥바디 이건 너야말로 예술품이구나. 이건 사면 진짜 치다 울겠다. 9.5, 9.0 이렇게 정말 좋은 많이 평가들을 했네, 우리? 많이 했어요. 콜링스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딥바디와 이제 OM바디를 쭉 번갈아 가면서 해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오바디가 나옵니다. 오오투에이치 14프렛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기타 설명을 한번 볼게요. 2020년 새롭게 선을 보인 모델 더블 오바디 14프렛 접합으로 바디 사이즈와 OM과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요게 이제 다른 메이커의 더블 오바디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더블 오바디가 원래 얘보다 좀 더 작은데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 콜린스의 더블 오바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타 브랜드의 더블 오와 OM 바디 그 중간 일반 더블 오보단 조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블 오 치고는 사운드가 큰 편이고 그리고 이게 미니 기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뭐 좀 컴팩트한 느낌의 연주감은 가져갈 수 있지만 톤의 어떤 피지컬적인 손실은 최소화하는 가장 적절한 그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좀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음의 손실이 나는 건 싫어하시는 분들의 마지노선의 선택지라고 보면 될 것 같은 바로 그런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그 더블 오바디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 마틴에서 정말 많은 바디 사이즈를 200년의 세월 동안 쭉쭉쭉 만들어 왔는데 D바이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 바디 사이즈를 초기에는 숫자로 정했대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작은 바디 사이즈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대부터 1번대에 다양한 기타 사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즈 0까지 이제 뭐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더블 오버디를 만들었던 게 1873년이라고 해요. 1873년 대단하죠. 이때 더블 오바디가 그랜드 콘서트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오바디가 19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정의를 하자면은 그냥 오바디 오바디는 콘서트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블 오바디 여기 점점 이제 커집니다. 오바디는 콘서트 더블 오는 그랜드 콘서트 GC 모델 그러니까 이게 GC인 네. 거죠. 그리고 트리플 오가 오디토리움입니다. 그리고 오디토리움. 트리플 오 말고 이제 오 네 개짜리 오오오오가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 네. 오디토리움 그랜드 오디토리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오가 다섯 개로 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OM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 뭐 오디토리움과 비슷한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조금 디테일이 다른 게 이제 OM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애들이 이제 D 바디와 J 바디 점보죠. 네. 그래서 오늘 하는 바디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개념으로는 GC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랜드 콘서트. 요거랑 비교를 잠깐 해보시면. 네, 여기 이제 OM입니다. 이게 OM이고요. 네. 보면은 약간 이쪽이 살짝 좀 옆으로 좀 좁고 조금 더 작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OM과 더블오는 이거보다 조금 더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데 이 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더블오가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더블오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OM과 같이 놨을 때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조금 작죠 조금. 네 정말 조금 요 위쪽으로 어깨 살짝 더 튀어나오고 네 밑에 지금 제가 대고 있거든요. 네 딱. 똑같이 대고 있어요. 거의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뭐 OM 바디가 일반적으로 한 100일 정도 나올 거예요. 전장이 얘는 9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쇼 스케일이 살짝 나온다. 스케일 길이 자체도 보통 콜링스가 전부 다 25.5 648mm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631mm가 나옵니다. 24와 8분의 7인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할인가 기준 548만원으로 D1 모델보다도 비쌉니다. 네, D2H랑 거의 같은 가격이네요. 548만원. 자 전장은 99cm, 무게는 1.80kg, 두께는 98mm, 구프레트 뒤뜰레는 74mm입니다. D바디가 두께가 보통 이제 118이 나오고 그 다음에 OM바디 한번 볼까요? OM바디가 두께 98 나왔는데 이게 이제 두께 자체는 OM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OM이 100.5, 10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말 99, 정말 차이가 조금 미세하게 나네. 미세하게 작은 거죠. 네. 쉐입은 더블 오바디, 시티가 스프루스 상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에 혼두라스, 마호가니, 넥, 니켈 웨이벌리 헤드머신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본넛의 너트 너비는 44.5mm입니다. 네, 지판은 에본인데 거기에 아발론 숏 다이아몬드 앤 스퀘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네모나게 그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네, 그 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스케일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631mm의 숏 스케일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몇 프렛까지 있죠? 20. 네, 14프렛에서 만나고 20프렛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과연 진짜로 피지컬에서 오는 그 톤의 손실이 힘의 손실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E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네. 어이가 없다가 봐야 되겠다.
근데 피치가 되게 좋다. 이 궁금하니까 저 OM 한번 바로 쳐보세요. 실제로 힘 차이가 느껴지는지. 차이가 있긴 있다. 차이가 나네. 있어 있어.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게 조금 더 그 밑단이 가볍게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어, 가벼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EQ 대역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맞아요. 요 정도는 맞아요. 가벼워요. 아, 근데 소리 진짜 좋다. 네. 정말 명료하고 산뜻하고. 아니 E를 딱 쳤을 때 이 흐트러짐이 없는 이 그 여섯 줄이 이렇게 와 이렇게. 어어. 44.5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핑거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데 스트럼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앞에서 콜린스 누가 치고 있잖아요? 눈 파공 맞는 느낌이다. 어.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깔끔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혹시 그거 아세요?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 너 뭐야 그게? 그거 몰라요? 어. 옛날에 그 무슨 수능에서 필적 확인할 때 나왔던 문구였는데 문구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람들 사이에 되게 회자됐던 문구거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 뭐 핥고 이, 있었다. 필적 확인란에 다음에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정자로 기재하시오 했을 때 나왔던 게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라는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장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는데 그게 원래 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되게 시적인데 어떻게 해요? 그쵸. 1982년작 유민의 문장을 일부 다듬은 원문은 산정의 어린 햇빛이 차갑고도 선명하게 나뭇잎들 위를 핥고 있었다. 이런 문장이 실제로 있었대요. 근데 이걸 좀 줄여갖고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 좀 충격적인 거야. 햇빛이 나뭇잎을 핥다? 근데 네 표정이 또 충격적이야. 햇빛이 나뭇잎을? 이렇게? 그래서 정말 못생겼다. 선명하게 핥고 있잖아. 그 느낌이 뭐랄까 콜링스 같다 그러는 콜링스의 느낌이 이 햇빛이 나뭇잎을 이렇게 핥는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 아, 투명이 선명하게 콜링스를 핥고 있었다. 이런 느낌. 선명하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네, 이상한 소리를 해봤습니다. 네, 좀 더 들어볼게요. 아, 좀 더 네, 들어볼까요? 네. 뭘 저에게 진짜 선명하죠. 좋습니다. 해상도는 진짜 해상도, 피치 안정성, 정확도 이런 거는 정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죠. 홀링스. 심지어 놀라운 건 서스테인이에요. 그렇죠. 서스테인이 계속 있죠. 떠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뭐? 우리가 홀링스 기대하는 그 사운드 그대로죠. 근데 다른 콜링스들에 비해서 조금 더 라이트하다 정도. 네, 맞아요. 미니 기타 같이 그 아래비가 좀 잘려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전혀. 맑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레인지가 좀 좁다. 우리 이렇게 미니 기타 보면 들어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좁다 또는 튜닝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렇다기보다 맑고 좀 밝다. 좀 가볍다. 요 정도의 표현이 맞아요.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냥 똑같은데 그냥 양이 조금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살짝 그냥 밤량만 줄인 정도. 정말 네. 정말 그 정도 느낌입니다. 맛은 뭐 거의 똑같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광수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수. 오히려 작은 걸로 치는 광수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광수를 쳤을 때 광수는 이 널찍한 이 느낌이 되게 강조가 되는 노래잖아요. 근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치면서 느낀 게 표현력이 너무 좋아서 사실 부족하다고 못 느꼈어요. 네, 맞아요. 표현력이 네. 좋으니까. 맞아요. 아, 그 기타들이 표현력이 좋은 기타들은 좀 뭐랄까 자꾸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자꾸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었던 뭐 여러 사운드가 울림이 큰 애들을 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뭐 풀광수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치. 네, 그래도 광수를 표현해내에 있어서 울림의 부족함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더블 오바디 콜링스에서 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사이즈의 기타를 봤는데 뭐 정말 콜링스를 자기가 너무너무 치고 싶은데 나는 조금은 더 작은 사이즈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체구가 작거나 손이 그렇죠. 좀 작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 요게 정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다. 뭐 저희가 사실 미니 기타를 뭐 타겟팅을 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뭐 손 작은 분들 뭐 좀 그렇죠. 어린 친구들 뭐 여성분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피지컬이 작은 분들 말고 그냥 쏙 들어오는 연주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도 좀 라이트한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그런 분들이 가져가도 뭔가 사운드에 대한 아쉬움 없이 그냥 연주감에 대한 어떤 그런 메리트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딱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흠영이 들고 있으면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작은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좀 큰 분들이 가져가도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어디까지나 연주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5 2H 14프렛 같이 보셨고요. 명시부터 바로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5라고 해가지고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5? 5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랜드 콘서트잖아요. 그랜드한 콘서트가 가능한 사운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랜드하게 할 수 있어요. 넓은 무대에서. 제가 그 지금 한 5, 6년째 리뷰를 하면서 인우가 이렇게 한 줄 평을 할 때 비웃은 적이 없는데 방금 거는 네. 정말 잘 비웃네. 엄청 세게 비웃네. 그랜드한 콘서트가 가능하다고. 오케이 인정. 난 뭐 난 자신 있어. 오케이. 난 뻔뻔하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한 기타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네, 컬링스는 뭐 줄어도 역시 컬링스입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9.0, 8.5. 네, 명호 씨는 9점이 나왔네요. 네, 요. 아, 콜링스가 안정성도 좋고 그래서 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콜링스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명호 씨는 확실히 콜링스에서 보면은 약간 디바디보다는 OM 쪽에 점수를 잘 주셨던 게 아, 아마 그랬구나. 이 더블 오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몰랐는데 저를 관찰하고 계셨어요. 뭐 이거 보면 이거 보면 모르겠니? 아, 그렇구나. 이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명호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OM 쪽이 좀 높더라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OM으로 가니까 점수가 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에디론닥은 뭐 아, 그렇죠. 워낙에 이제 사운드가 이제 티나게 좋은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목재라. 에디론닥.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시트카와 비교해서 한 바로 시연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콜링 시도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